그래도 난 행복해. 나의 첫 면접이 이루어진 거니까. 근데 이거를 초연이가 씨 머리에 꽂으면 당구드러님이 줬다는 게 표가 날 텐데 이거를 받을까 모르겠네. 당구드러님 어쩌라고 맞다고 그러셨습니까? 우리에게 두 번 거절당하는 것보다 두 번째는 제가 차이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소문에서만이니까. 우리 얘기도 살짝 얹어달라고 부탁해볼까요? 그쪽과 엮이면 안 됩니다. 장욱을 엄청 미워하죠. 당구드러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. 초연 아가씨, 3년 반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손님의 박장구가 진현의 혼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. 제 혼례식이라 생각하여 망치려고 신부 같은 배를 훔쳐간 게 아닐까요? 진현 혼례를 치르는 신부가 진주현이 아니라 진부현이라고? 당구디가 너무 울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거다. 복복은 살 수 없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. 가짜 약혼자 연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. 연기한 적 없습니다. 저는 진심이었습니다. 저 때문에 성년부부자 자리 포기할 결심까지 하셨다고요?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십시오. 만난 것도 너무 예쁩니다. 도련님도 멋지십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조심하세요. 부인.